초록 잎사귀 위로 가을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갈대. 순천만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드넓은 갈대밭에 부는 가을 바람은 눈과 귀, 마음까지 즐겁게 합니다. 색깔이 변해가는 게 경치가 예쁜 것 같아요. 가을에 그 바람, 시원한 바람을 좀 더 그 순천에서 좀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순천만 정원도 가을 단장이 한창입니다. 이곳 600제곱미터 부지에 국화 등 45종, 3,800분이 식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랜만에 마주한 반가운 얼굴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자연 풍광 같은 게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문턱이라서 억새나 갈대, 배룡나무, 숲에 부는 바람 이런 것들이 환상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순천만 정원이지만 2023년 박람회를 앞두고 식물원과 편의시설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3 박람회를 대비를 해서 온실하고 연계해서 이 쉼터로 조성될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여기가 구성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와서 힐링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로에 열화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